자, 반갑습니다. 인터뷰 쪽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처음에 TNT 영어 배우게 되신 계기가 뭔가요? 아는 학교 엄마 소개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하게 됐어요. 원래 평소에 그 영어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? 네, 관심은 있어서 전에 문화센터에서 외국 여행 갔을 때 할 수 있는 영어 그거 한번 배운 적이 있거든요. 그러세요? 네네. 도움이 되셨나요? 아니, 전혀 도움이 없어요. 그러셨어요? 네네. 그러면 그런 영어하고 TNT 영어하고 좀 배워보시니까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차이점이 뭐죠?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그때 그 영어는 약간 그냥 무조건 외운 약간 주입식 그런 영어였거든요. 아까 그런 원리론 지금 TNT 영어는 약간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런 약간 원리를 이해하면서 하는 거지. 그건 약간 무조건 외우는 거라 재미도 없고 또 벅차고 약간 그래서 예 잘 안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아 그러세요? 예. 지금 TNT 영어를 배우시면서 그 저기 순서대로 이렇게 쓰거나 말하는 능력이 본인 생각에 어때 좀 늦으셨다고 생각되나요? 네, 처음보다는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뭐 아직 멀었죠. 그러세요? 네. 자신감이 좀 생기셨나요? 이렇게 단어를 연결해서 표현하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. 아 일단은 지금 선생님 온라인 수업에서 해주시는 그거 있잖아요. 네네. 그거를 보면은 이제. 어느 정도가 이제 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정도니까 그 정도는 되긴 거는 같은데 뭐 외국 나가서 이렇게 뭐 외국에 예, 그것까지는 언제는 못 나가. 아,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순서대로 잘 쓰고 어느 정도 이제 순서대로 말하는 트레이닝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경험이 아직 없으신 것 같아요. 네, 네.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안 된 듯한 느낌이고요. 그 TNT 영어를 뭐 이렇게 그래도 몇 달 배우셨는데 나름 영어에 대한 뭐 생각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바뀌셨나요? 네네네 아주 영어가 좀 선생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문장을 말할 때 너무 복잡하고 진짜 네. 뒤에서부터 뭐 머리가 속이 완전 복잡한데 이제 그거는 예, 그 복잡함을 조금 이렇게 걸러내는 그거도 조금 생긴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예, 네. 자연스러워지고, 그러세요. 온라인 훈련센터 있잖아요. 그 훈련센터를 하시면서, 본인이 이제 연습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나요? 네네. 단어도 외우는데 도움도 되고요. 그러세요. 전반적으로 제가 봤는데 라이팅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쓰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아직 그게 있어요. 제가 보니까 네. 거꾸로 생각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어순이 뒤집어지는 부분이 간혹 보이거든요. 네.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연결해 나가면 되거든요. 근데 그 훈련이 조금 부족한 상태이신 것 같고요. 그런 정도만 좀 고치고 말하는데 좀 더 자신감이 생기면 해외여행 같은 데 가서 본인 의사를 충분히 이렇게 의사소통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부분만 조금 더 트레이닝 센터를 통해서 좀 열심히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처럼 보이네요. 제 생각에는. 네. 아 일단 짧게 인터뷰 했는데 인터뷰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더 하겠습니다. 네, 네.